전영주의 카 출타. 안녕하세요. 국화 드라이버 권영주입니다. 모터쇼 가보셨습니까? 지난주 자동차 업계는 파리에서 열린 모터쇼로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파리 모터쇼는 116년 전에 탄생한 가장 오래된 모터쇼입니다. 100년 전 박람회가 붐을 이루던 유럽에서 박람회 꽃으로 불리며 자동차 마니아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스타트 카톡 모터쇼입니다. 그런데 왜 모터쇼에는 늘 예쁜 여성이 함께 등장할까요? 8등신 미인이 포즈를 취할 때면 대통령 기자회견보다 플래시가 더 많이 터집니다. 여성을 앞세워 남성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당신이 이 차를 사면 미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요?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방송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와 함께 귀로 호사를 누려보시죠. 엔진 스타트!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불꽃 튀는 치열한 자동차 대결, 점수까지 팍팍 매기는 국내 최초 라디오 시승기, 자동차 시승기의 달인, 1인자, 2인자는 싫다, 1인자, 로드 테스트의 김기범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그리고 우리 라디오 레이싱걸 피부가 더 좋으셨어요. 정예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차입니까? 네, 요즘 국내 해외 막론하고 소형 SUV가 대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소형 SUV를 모아봤습니다. 소형 SUV가 한 5년 전에 유럽에서 떴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뜨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뜨거운 소형 SUV 배틀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차를 일단 불렀고요. 네. 또 그 차와 맞붙을 수 있는 라이벌을 불렀습니다. 아. 최근에 나온 메르세데스 벤츠의 GLA 클래스랑요. GLA. 네, 아우디 Q3. Q3. 네, 이 두 대를 붙여봤습니다. 두 분이 이제 계속 이 라디오 시승기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부러운 얘기들이 많이 오고. 아. 네? 좋은 차는 너 혼자 다 타고 다니네. 맞아요. 진짜. 혼자 정말 이렇게 타게 돼서 참 죄송한데, 한번 같이 타러 가시죠. 아, 뭐, 저는 네. 기회가 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그 창밖에 계시는 분이. 네. 항상. 니네만 타고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카조타 퀴즈도 오늘 아우디 Q3 대 메르세데스 벤츠 GLA 클래스. 이거 관련된 걸 준비했는데, 참여하시면 푸짐한 선물이 배달이 됩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카조타 퀴즈! 오늘 라디오 시승기는 아우디 Q3와 벤츠 GLA 클래스와 같은 소형급 이것이라고 불리는 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차는 일반 승용 및 스포츠 등 여가생활에 맞게 다목적용으로 제작된 차를 일컫는 말로, 영어로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이걸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요? 1번 SUV, 2번 YTN, YTN. 3번 SES. 아, SES. 참 이게 제가 좋아하던 싱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선정해서 그 불수원에서 5만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불수원샷 세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김기범 기자 당연히 잘 아실 테고, 정연 리포터도 퀴즈 답 아시죠? 그렇죠. 아, 힌트 날리세요. 뭐 YTN도 소형이 될 수 없고, 네. 뭐 가수도 소형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아, 역시 그렇죠. 리포터다운 힌트예요. 우리 저 정연 리포터 직접 타보니까 세계를 사로잡을 만하던가요? 뭐 사실 바로 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사고 싶다. 네, 그렇죠. 아, 그때 또 지갑 잠깐 열어봐야죠. 아,
슬프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성 소비자의 눈으로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데요. 먼저 잠깐 맛보기로 들어보시죠. 저는 아무래도 GLA가 최근 나온 디자인이라 더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저도 디자인만 봤을 때는 GLA에 별 하나를 더 주고 싶어요. 네. 과감해서 좋아요. 네. 아, 기자님, 오늘 이 두 가지 차량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이유로 선택하셨나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서로 맞붙는 경쟁 모델이고요. 외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벤츠 GLA는 좀 낮고 넓고요. 반대로 아우디 Q3는 좀 키가 껑충하고 폭이 약간 좁게 느껴지는데 SUV 같은 느낌은 Q3가 더 많이 나요. 하지만 GLA 역시 벤츠는 SUV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의 소형 SUV 비교 이런 컨셉으로 잡아봤습니다. 아우디 Q3 대 벤츠 GLA 클래스 배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외관은 뭐 지금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어요. 두 차량의 그 외관 차이점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저 정연 리포터 보시기 어땠습니까? 뭐 사실 두 차 모두 좀 작은 소형차다 보니까 네. 좀 전체적으로 좀 낮고 작은 느낌이었고요. 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좀 두꺼비 같이 납작한 느낌이 있었어요. 두꺼비. 예. 두꺼비 좋아요. 두꺼비처럼. 네. 우리 저 김 기자는 어땠습니까? 그 디자인의 각 브랜드 특성이 잘 녹아 있는데요. 아우디는 Q3는 담백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다음에 GLA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담백하다는 표현을 정확한 의미를 아시나요?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진짜로 그렇게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네. 네. 두 차의 차이점. 일단 엔진이라고 들었는데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통점 먼저 짚을게요. 네. 공통점은 둘 다 직렬 4기통의 디젤의 터보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배기량에 약간 차이가 나서요. 우리가 탄 정확한 모델 이름이 Q3 35TDI인데요.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L 2000cc 네. 디젤이고요. GLA는 GLA 200CDI인데 네. 이 차는 배기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2143cc. 이게 사실 뭐 아우디가 예전에는 그 배기량 가지고 차명을 쓰다가 네네.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아, 이거 35TDI, 뭐 45TDI, 55TDI. 맞습니다. 그러면 35면은 작은 거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로는 60까지 나오니까요.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잠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우디 Q3 엔진 소리입니다. 아, 지금요. 벤츠 GLA 클래스 소리가 나오죠?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클랙슨 소리가 비슷하네요. 아, 이거 딱 들으면 이걸 아마 쉽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디젤 특유의 소문 들리는데, 근데 이제 두 분은 이제 들으면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태껏 비교 실승한 차 중에서는 좀 가장 좀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김 기자는 어땠습니까? 일단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전 소리는 이제 차 바깥에서 들은 그렇죠. 소리고요. 네, 네. 실내로 들어가면 소리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론적으로는 두 차 엔진을 비교를 해보면은 네. 연료를 뿜어내는 압력이 네. 벤츠가 더 세거든요. 그래서 벤츠는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벤츠가 2000바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2000바까지 쓰는데요. 네. 그러면 사실은 소음과 진동이 더 큰 게 맞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내에서는 GLA가 오히려 더 조용하고 진동이 적었습니다.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먼저 아우디 Q3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저 정현 리포터가 얘기를 하도록 돼 있네요. 네. 그럼 먼저 아우디 Q3부터 타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왜요? 이런 감성 품질을 느껴봐서 네. 진짜 앞으로가 걱정이 되네요. 진짜 한번 올라간 눈높이가 잘 안 내려와요. 근데 역시 아우디입니다. 지금 Q3 실내에 들어왔는데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들어오니까는 깔끔함보다는 뭔가 굉장히 정교하고 오밀조밀하게 여러 가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깥쪽에서 담백함을 추구했다면 실내에서는 갖고 있는 기능들을 좀 자랑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츠랑 대조적이라 재밌네요. 벤츠는 바깥쪽이 반짝거리는데 아우디는 안쪽이 오히려 반짝반짝하네요. 반전의 매력을 노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게 이거 썬루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거 뭐 전면이 다 이렇게 썬루프로 다 덮여져 있어서 다 열 수가 개방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네. 끝까지 다 네네. 개방이 되나요? 끝까지 커버는 절반만 열리는 거죠. 약간 속은 것 같아요. 다 열리는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열린 유리창을 수납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아우디 차량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아우디 차는 장점인데요. 어떤 차를 타든지 기능을 조작하는데 크게 망설여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아우디를 타던 경험이 있다면 같이 쓰는 부품이 많은데다가 조작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드라이버 셀렉트라고 해갖고 모드가 오토, 다이나믹, 에피션시, 컴포트. 그래서 에피션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연비 위주의 주행을 도와주는 거고요. 다이나믹은 이제 들끓듯이 달리고 싶을 때. 너무나도 이게 참 마음에 들거든요. 네. 우리 저 정혜영 리포터가 네. 직접 이게 사실 소형 SUV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한테 참 어울려요. 그럼요. 근데 그 키 큰 네. 여성분에게는 또 조금은 좀 작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본인한테는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는 뭐 딱 사이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어요? 운전해 보시니까. 뭐 좀 심플하고 뭐 외관적으로는 참 좋았는데요.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딱 세웠을 때는 뭔가 이게 천장에 제 머리가 닿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나름 그 지금 차가 작다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키가 크다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차 비교는 우리가 또 벤츠 GLA 클래스 시승을 좀 더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떠나야죠. 그렇죠. 네. 메르세데스 벤츠 GLA 클래스 함께 시승기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벤츠 GLA. 사뭇 다르네요. 냄새도 다르네요. 아, 좋네요. 지금 타고 있는 벤츠 GLA 같은 경우는 좀 앞좌석이 낮다라는 느낌이 확연히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앞유리 양쪽을 잡고 있는 기둥이 굉장히 낮게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앞쪽 눈앞으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낮게 다가오는 이런 느낌 때문에 더 폐쇄적인. 이것도 키 큰 분들은 좀 운전하기 힘들지 않아요? 키가 큰 분도 그렇고 또 키가 작아서 의자를 당기는 분들은 타고 내릴 때 이제 기둥 같은 경우를 좀 고개를 피해서 타야 되는 수고가 있죠. 그 벤츠에는 기어가 없어요. 운전대 네, 레버가 뒷, 하나 나와 있고. 네, 뒷부분에 레버가 나와 있고 네. 여기로 버튼식으로 고집이 대단한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또 벤츠만의 이 고집도 묻어나고 이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네. 뭐 사실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뒷좌석에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팔걸이가 있을까요? 팔걸이가 있네요. 여기는 한 명이 더 탈 수 있도록 목받침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의 느낌은 정말 굉장히 정교하고 깔끔하고 벤츠에서 자랑하는 소재긴 한데요. 이게 인조 가죽입니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가죽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인조 가죽과 진짜 가죽을 구별하는 법은 손끝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미세한 주름이 생기면 그거는 진짜 가죽이에요. 그래서 몸에 닿는 부분 보세요. 연료분사 압력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GLA 실내에서는 좀 더 걸쭉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운전하고 계신데 이 어떠세요? 스포츠카와 SUV의 중간 단계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SUV라고 하기엔 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김 기자는 GLA 클래스 특징, 이건 뭐 뭘 꼽을 수 있어요? 일단 벤츠는 SUV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SUV라기보다는 해치백에 가깝습니다. 아, 모양이?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벤츠 중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벤츠, 네. 가격대가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벤츠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벤츠 브랜드는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GLA는 퍼블릭 벤츠다.
가격대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대중적인 벤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우디 Q3 대 벤츠 GLA 클래스. 두 분이 생생하게 라디오 시승기를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또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여쭤봅니다. 난 이 차에 이것이 좋다. 난 이 차 이것이 싫다. 자, 먼저 김기범 기자. Q3와 GLA 클래스, 난 이것 때문에 좋다. Q3는 사륜구동, GLA는 아담하다. 라디오 레이싱걸 정윤 리포터. Q3는 개방감이 좋다. GLA는 디자인이 예쁘다. 아, 그렇군요. 네. 자, 2차 이것은 바꿔야 된다. 싫다는 부분.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죠. 먼저 김기범 기자부터 Q3와 GLA 클래스, 난 이게 싫다. Q3는 트렁크가 좁다. GLA는 무늬만 SUV다. 자, 트렁크 잡아 늘리고 무늬를 SUV로 바꿔라. 자, 이번에 라디오 레이싱을 정영훈 리포터. 아쉬운 점. 아무래도 높이가 좀 낮다. GLA 같은 경우에는 기어 레벨이 없다. 아, 네. 없진 않겠죠? 아, 없진 않은데 항상 네.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던 차만 타다가 저는 오른쪽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우리가 네네. 스티어링 칼럼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네네. 보통 우리가 많이 있는 위치에 없고 기어 조작하는 장치가 운전대 옆에 붙어 있어요. 조그만 레버로 그렇죠? 와이퍼 이렇게 조작하는 그쪽에 네. 있는데요. 중간에 보통 기어 레버가 있던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그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거길 더듬게 되죠. 그렇죠. 네. 정현 리포터도 그날 많이 더듬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도 네. 저도 가끔 벤츠 시승하면 네네. 자연스럽게 손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네. 자, 그럼 불꽃 튀는 치열한 자동차 대결. 오늘의 배틀 주인공 아우디 Q3 벤츠 GLA 클래스 객관적인 스펙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스펙 배틀. 아우디 Q3 35 TDI 벤츠 GLA 200 CDI 스펙 배틀. 먼저 최고 출력입니다. 아우디 Q3는 177마력, 벤츠 GLA는 136마력으로 Q3의 출력이 더 높습니다. 이번엔 최대 토크 비교해볼까요? 아우디 Q3는 38.8kg미터, 벤츠 GLA는 30.6kg미터로 주행성능도 Q3가 약간 뛰어납니다. 이번엔 가속성능 배틀, 정지상태에서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봅니다. 아우디 Q3는 8.2초, 벤츠 GLA는 9.9초로 가속 성능 역시 Q3의 승.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해보겠습니다. 아우디 Q3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14.1km로 고속도로에서는 16.2km까지 향상되는데요. 벤츠 GLA의 경우 평균 연비가 리터당 16.2km로 고속도로에서는 19.5km까지 올라갑니다. 연비 배틀에서는 벤츠 GLA가 Q3에 비해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상 아우디 Q3 35 TDI, 벤츠 GLA 200 CDI 성능 배틀이었습니다. 자,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차대차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아우디 Q3와 벤츠 GLA 클래스 100점 만점에 몇 점 기대됩니다. 아우디 Q3의 점수를 공개하죠. 먼저 김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80점입니다. 80점. 정윤 리포터. 78점입니다. 78점. 자, 그럼 이번에 GLA 클래스입니다. GLA 클래스 100점 만점에 김기범 기자는 몇 점 줬습니까? 75점입니다. 75점. 정유현 리포터는? 저는 74점 드립니다. 74점. 자, 그렇게 되면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 아우디 Q3 158대 벤츠 GLA 149점. 깔끔하다 계산. 아우디 Q3가 판정승이 난 겁니다. 아, 근데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결론이 나왔는데 저희 개편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인기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지금 특히나 이 라디오 시승기 장안의 화제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 시승기를 하는 김기범 기자와 정혜은 리포터가 어떤 사이냐? 아무 사이도 아니다. 그만큼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이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아, 네. 개편 첫 차, 어떤 차일지 힌트 한번 주세요. 차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벌렁벌렁. 벌렁벌렁 됩니다. 꿈에 그리던 차? 아, 드림카. 그렇죠. 아, 무엇일까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은 짚고 가자. 자동차 핫 이슈. 어려운 얘기는 가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자동차 이슈 이야기. 자동차 업계 아주 뜨거운 이야기를 알고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토타임스 박진우 기자 제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리지행이 되고 싶은 남자 박진우 기자입니다. 뭐 하나씩 꼭 생각해와요.
자, 하디 씨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또 속보 나갑니다. 바로 카조타 퀴즈 나가는데 오늘 라디오 시승기 아우디 Q3 벤츠 GLA 클래스였습니다. 최근 가족 나들이 캠핑 늘어나면서 이거로 불리는 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일반 승용이나 스포츠 등 여가 생활에 맞게 다목적으로 제작된 차를 일컫는 말로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SUV, 2번 YTN, 3번 SES.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힌트 하나 주세요. 네, 우리가 문제 좀 아리까리할 때 아닌 거부터 지우면 되는데요. S로 시작하는 거 아닌 거 YTN 지우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힌트라고 주신 겁니까 지금? 일단 뭐 아리까리하니까. 아, 일단은 뭐 하나는 뺀다. 네. 그러니까 30% 확률에서 이제 50% 높여놨다. 네. 아, 네. 그냥 막 던지는군요. 자, 파리 모터쇼 현지 다녀왔어요. 네, 우리 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에 이제 파리 모터쇼가 개막했는데요. 세계 5대 그리고 유럽 3대로 꼽히는 모터쇼에서 다양한 차종들이 조금 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파리 모터쇼가 열리는 거고 내년에는 이제 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열리죠. 맞습니다. 영국, 네. 아, 뭐 영국이 아니죠? 프랑스. 영국 나라를 바꿔요, 통째로. 네, 프랑스와 네. 독일에서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 싸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제 파리 하면 우리가 또 오, 샹젤리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술의 네. 도시. 예술적인 차 많았습니까? 올해 뭐 한 세 달 남지 않았습니까? 네. 뭐 신차를 내놓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이 파리 모터쇼는 다음 연도에 출시될 컨셉트카가 아주 총출동하는 모터쇼로도 유명합니다. 아, 프랑스에서 열렸으니까. 네.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이 컨셉을 많이 내놨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차들이 아주 예술적인 그리고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작품에 가까운 자동차들 많이 내놨는데요. 네. 그래서 참 눈이 즐거운 모터쇼였습니다. 네. 그 프랑스 자동차 회사가 사실은 한때 너무 프랑스적인 감성으로만 자동차를 만든다. 네. 아트카만 만들어서 이게 잘 안 팔린다. 그랬는데 네. 최근 어떻게 좀 디자인 경향이 조금 달라졌나요? 디자인 경향이 예전에는 라인을, 그러니까 선을 많이 써서 좀 복잡한 네, 디자인이었다면 네. 최근에는 그 선들을 줄이면서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 눈에 보기 좋은 디자인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눈을 세계로 돌렸군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안에서만 장사하자니 이거 뭐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도 여기저기 많이 팔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디자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또 어떤 차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역시 뭐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친환경 들 수 있는데요. 네, 친환경. 네, 뭐 아무래도 이 친환경 기술이라는 게 지구 전체로 본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죠. 소비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친환경 기술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판매되지 않기 때문인데 연비가 그렇죠. 나쁘면. 그리고 또 규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비 좋은 차 타야 기름값 아낄 수 있으니까 또 연비 좋은 차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연비 좋은 차를 찾자니 또 비싸요. 처음에는 구입을 했지만 가급적 운행할 때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야 상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게 알려진 만큼 상쇄율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연비 좋은 차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모터쇼에 뭐 1리터 카, 2리터 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리터에 100km 간다, 2리터에 100km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요새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용량의 한계 때문에 주행거리 한정되어 있지만 네. 여기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좀 쉽게 설명해 갑시다. 이름 자체에 이 플러그라는 말이 들어있지 네. 않습니까? 이거 뭐 일반 콘센트에서도 전기 충전이 가능한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하이브리드카라고 하면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장착해서 부족한 동력과 또 어떻게 보면 이 전기 충전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그런 기술이 개념인데 이 차는 전기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는 전기차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엔진을 돌려서 네. 일반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행 거리를 아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주행거리 짧은 거. 그렇습니다.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1리터로도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차종이 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폭스바겐이 선보인 XL1이라는 차가 있었고요. 있었죠. 네. 뭐 이에 질세라 프랑스 회사들이 이번에 르노 같은 경우에는 1리터에 100km 갈 수 있다는 이오랩이라는 차를 선보였고요. 1리터에 100km를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리터 카라는 것들을 선보였는데요. 네. 푸조와 시트로잉이 각각 이 압축 공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됩니다.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죠. 네, 이 압축 공기가 이제 아주 응축돼 있는 공기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갑자기 팽창시켜서 예. 이 발전기를 충전하는데,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리는데 이 공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발전기가 돌아가면 배터리가 충전될 것이고 여기서 배터리가 충전된 전력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 모터를 돌리는 것인데요. 압축 공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기술이다 해서 에어플로우 혹은 하이브리드 에어라는 기술명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차는 주목받았나요? 우리나라 차 역시 뭐 유럽에서 가장 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관심 좀 받았는데요. 네. 재밌었던 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 기업이라고 하면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아차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기아차의 부스가 훨씬 컸다라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고요. 기아차 왜 잘 팔리니 거기서? 아무래도 이 디자인이 조금 유럽 스타일이어서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게 뭐 업계던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제가 전에 그 모터쇼 현장 가가지고 그 유럽 소비자나 기자들한테 물어본 적이 한번 있어요. 기아차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으냐 그랬더니 워런티가 좋답니다. 7년 7만 마일인가? 10만 마일인가?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 3년 동력계는 5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긴 7년 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국산차하고 뭐 차별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 분명하지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친환경차는 어땠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 회사들 친환경차 소개는 좀 소홀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이 연비와 관련해서 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비 높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유럽에서 역시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비춤으로 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경쟁업체들 이미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외에도 내연기관차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친환경 기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차들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아쉬움 강하게 들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판매를 해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1억이 넘죠? 1억 5천만 원이고요. 네. 제가 실제로 타봤는데 뭐 그렇게 지금 뭐 거리를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그 정도라는 건 사실 판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뭐 이미지만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도요타가 수소연료 전지차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7천만 원대입니다.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했기 그렇죠.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소비자 판매를 위해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한 거고 네. 현대자동차는 이게 수소연료 전지차가 좀 이미지적인 측면만 강하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네.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에 소홀히 한다면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의 기아차가 이 친환경 기술로는 왕따 당할 수 있다. 개인적인 소회. 가서 직접 보니까 개인적인 소회. 이번 파리 모터쇼에서는 어떤 친환경 기술도 친환경 기술이지만 파리 특유의 뭐 분위기 같은 것도 아주 좋아서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취재하고 올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비행기 놓친 적 있었죠? 네. 파리에 취해가지고 비행기 놓쳤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정부의 금강 펜타리움 센트럴 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타리움 센트럴 파크. 문의 1899-7566.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 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One more kiss. 카조타 퀴즈의 정답은 1번 SUV입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몇 분을 선정해서 불수원에서 자동차 관리용품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uch pleasure that I'll...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자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전기차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전기차는 택시만큼 흔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도 고민이 있습니다. 전기차 산다고 무한정 비용 지원 못하겠답니다. 세계 2위 부자 나라지만 돈 걱정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전기차 105대 비용 지원합니다. 그러나 그 돈 무한정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제조사 스스로
홀로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반전 드라이빙 뮤직, 홀로서게 하는 제조사를 위한 노래, 서주경이 부릅니다. 쓰러집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국카 드라이버 권영주의 카주타는 이제 파킹.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되돌려요? 이제는 그만 날 놀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말이죠.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되돌려요? 이제는 그만 날 놀려요. 나 처음